이제 장형은 이제 머리,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사람 그러잖아요. 근데 계란 그러면 계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이 이제 사람의 큰 기능 중에 이렇게 사고 기능, 사고 지능, 머리, 힘의 중심 배우셨죠? 머리, 가슴, 장으로. 그래서 생각하는 거, 인지하는 거, 뭐 사고하는 거, 분석적인 이제 사고 기능이 있고, 가슴 기능, 정서 기능, 감정 기능. 그래서 머리, 가슴, 또 느낌을 갖는 거, 감정을 갖는 거, 머리, 가슴, 장 기운. 그래서 저희 이제 배짱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좀 이렇게 비실비실 쓰러지려고 하는 사람한테 배짱 좋다 이렇게 말안 하죠. 좀 배짱 좋다 그러면 좀 어떤 사람한테 그래요? 예, 좀 간이 큰 사람, 오. 간이 큰 사람, 예, 폭이 넓은 사람, 또 스케일이 큰 사람, 뭐 예를 들면 또 어떤 사람한테 배짱 좋다 그래요? 좀? 아, 무대뽀, 무대뽀인 사람, 오케이. 또 어떤 사람한테 배짱 좋다 그러죠? 예, 거침없는 사람한테 또 배짱 좋다 그러고요. 도전적인 사람? 아, 나서는 사람. 그런 이제 보통은 이제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배짱 좋다 그래요. 그 배가 여기 배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짱 좋다 이런 사람한테 옛날에는 지금은 좀 이렇게 머리형의 시대로 넘어왔는데 옛날엔 좀 배짱 좋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장님도 많이 하고 회장님도 많이 하고 뭐 이제 그런 이제 느낌이에요. 그래서 배가 짱짱한 사람한테 이제 배짱 좋다고 그러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크게 보면은 우리가 사고, 이제 머리 지능이랑 감성 지능이랑 행동 지능, 그 배짱 좋은 사람들 이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머리, 가슴, 장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이 그세 요소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지덕체 교육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지가 이제 머리, 덕이 가슴, 체가 이제 장 이렇게 세 요소가 골고루 이제 발달하게 학교 교육도 시켜야 된다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장형에 대해서 배짱 좋은 장형에 대해서 하는데 장형들은 이제 오늘 하는 8유형과 9유형과 1유형을 이제 장형이라고 해요. 애니어림 9가지 유형 중에서. 근데 기본적인 정서가 뭔지 혹시 아세요? 장형의 기본적인 정서? 힘의 중심 파트에 있을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몇 페이지에 있는지. 장형은 그 힘의 중심 7페이지에 보면은요. 7페이지에 보면은 거기 위에 도표에 머리, 가슴, 장이 있는데 장형들은 감정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분노, 화가 기본적인 정서예요. 그 머리형은 이제 공포 두려움 이제 공포 두려움 때문에 이제 그 두려움을 갖는 거, 걱정하는 거, 좀 안전에 대해서 머리형들은 제일 중요한 거는 머리형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때문에 이제 두려운 감정을 갖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슴형들은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중요해서 이미지 때문에 불안과 걱정, 수치심이 드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장형들은 내 뜻대로 되냐 안 되느냐 그것이 지배욕이에요. 그 지배욕에 따라서 이제 화가 나고 안 나고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머리형과 가슴형과 장형 이게 골고루 있을 수도 있고 어느 집은 이제 장형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욕망이 그래서 기본적인 감정이 중요해요. 근데 이게 이제 좀 그래? 설마? 이러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서울에서 그 서강대 앞에 상담실 운영하고 있는데 상담을 해보고 계속 그러면 지배욕 때문에 장형들은 화가 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가슴형들은 관계 지향적이잖아요. 관계가 되게 중요해서 전철 2호선처럼 이렇게 연결이 돼야지 돼요. 그래서 관계가 끊어질까 봐,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저 사람 날 좋아하나? 싫어하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이제 불안해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머리형들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그 깊게 아주 깊은 마음에서는 그 안전에 대한 욕구, 그것에 대한 이제 불안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현재 생활에서 잘 느끼실 수도 있고, 아 설마 그럴 수도 있는데, 깊은 영역에서 저희들이 사람을 만나 보면 이 이론이 굉장히 맞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맨 밑에 보면 욕망 있잖아요. 명예욕, 그다음에 애욕, 지배욕. 그래서 가슴형들은 이제 애욕, 넓게 보면 애욕이다 그런 거고, 또 명예욕, 머리형들은 이제 안전에 기반한 이제 명예욕, 지적 영역과 연결된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하느냐, 이름을 남기느냐,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현명하냐, 지혜롭냐 이런 것들이 이제 명예욕이고, 애욕, 이제 가슴형들은 사랑하냐, 나를 좋아하냐, 지지받고 칭찬받고. 그 가슴형 선생님 왔다 갔는데, 그 가슴형 아이들은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정받는 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런 것들이 다 애욕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룰 지배욕은 지배한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집에서도 잘 보세요. 내 말 잘 들으면 화가 안 나는데 내 말 안 들으면 화나요. 엄마 아빠들이, 이 장형들은 이제 그런 게 지배욕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면은, 그러니까 내 뜻대로 돼야지 되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화가 난다. 이렇게 그런 이제 것이 이제 지배욕이에요. 그래서 애니어램 도형 기억하시면 891 유형은 어디에 있죠? 애니어램 도형에서 맨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아래 것들을 지배해야지 돼요. 그리고 머리형 567은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예. 네. 좌뇌 기능이, 지금 우리 이성적 기능이 뇌의 좌뇌에 있잖아요. 좌뇌가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있고, 감정 기능이 뇌의 오른쪽에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2, 3, 4 유형이 이제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룰 거는 이제 지배욕이 센 8 유형, 9 유형, 1 유형에 대해서 다루도록 이제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참고로 9 유형입니다. 네, 9 유형입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이제 8유형. 그러면은 8유형, 9유형, 1유형이 다 이제 지배 욕망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되고요. 그리고 감정은 또 뭐가 있다고요? 8유형, 9유형, 1유형은? 예, 화가 난다. 분노가 난다. 그런데 이제 가슴형들도 화나죠. 가슴형들은. 근데 가슴형들은 제가 상담을 해보면, 짜증나요. 이렇게 조금 고상하게 표현해요. 짜증나요. 이렇게. 그래서 가슴형들은 이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짜증나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장형들은,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이미지 별로 안 중요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열받아요. 막 이렇게. 뚜껑 열려요. 막 이렇게. 콱! 그냥 어떻게 하고 싶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 상담에서도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가슴형들은 뭐 그렇게 좀 무식하게, 무지하게, 뭐 좀 분위기, 이미지 생각 안 하고 뭐 이렇게 막 뚜껑 열려요, 콱 그냥 이러면서 열받아요, 막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걸 좀 잘 못 봤어요, 상담할 때. 그래서 많이 좀 뭐 짜증나요 이러면서 굉장히 부드럽게 그 화를 그렇게 좀 표현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머리형들은 화가 나고 그럴 때, 아 이거가 정말 지금 화날 일인가? 내가 이거 화를 내는 것이 현명한가? 맞나? 이렇게 머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아, 이거 화를 낼 만한 일인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머리형들은 부모들이 막 화를 내고 그럴 때 이렇게 또 따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엄마 지금 그 상황에 그게 그렇게 화낼 일이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화낼 일이세요? 이렇게 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의학이죠. 저 같은 경우에는. 뭘 따져? 따지는 거 제일 싫어해요. 그래서 머리형하고 장형하고 결혼하면 이제 머리형들은 많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장형은 좀 생각과는 조금 거리가 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렇게 생각이 없는 그런 현명하지 않은 사람하고 내가 평생 살아도 되나? 머리형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장형 입장에서는 근데 언제 행동할 거야? 언제 실행할 거야? 언제 할 거야? 생각만 하고
답답하다. 뭐 이렇게 또 느낄 수 있죠. 예, 그래서 저희 집은 오늘 하는 팔 유형이 저희 딸이 팔 유형입니다. 제가 구 유형이고요. 네, 남편이 일 유형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은 장형 세 명에 저희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육유형입니다. 머리형의 육유형이에요. 네,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8유형은 이제 저희 딸이기 때문에 좀 이제 할 얘기가 많은데,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장형 강의는 꽉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장형 집안이기 때문에 장형 강의는 뭐 정말 저한테 물어보시면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유형은 이제 도전하는 사람이고요. 예, 이제 타이틀이 도전하는 사람이고, 거기 교재에 보면 18페이지 메뉴에 보면 나는 강해서 무엇이든지 할수 있다. 누가 해도 맞설 수 있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요것이 그매 유형마다 자아 이미지예요. 그 8유형이 가지고 있는 자아 이미지예요. 그래서 8유형들은 공통적으로 나는 이렇게 뭐든지 할수 있다. 이런 이제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아 이미지로만 우리가 8유형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라고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 자아 이미지로 추측해 보면은 자신감이 있을까요? 네, 자신감이 막 넘쳐요. 그래서 뭐 불안하거나 두려움 이런 거랑은 조금 거리가 이제 물론 인간은 다 불안도 있고 두려움도 있는데 다른 유형에 비해서는 자신감이 넘치다 못해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이 넘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저희 딸도 굉장히 근자감이 넘치고요. 자기네들은 이제 맞설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제 내면이 이렇게 행동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이렇게 복도 다니면서 탁 부딪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8유형 아이가 엄마 근데 나는 왜 복도에서 탁 부딪히면 나도 모르게 탁 이렇게 되지? 그런 표현을 하는 거가 순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맞서는 기제로 나오는 거예요. 8유형들은 많은 경우에 남성들은 특히 이제 게임을 하거나 그냥 뭐 게임 같은 거 하거나 두더지, 길 가다 두더지를 해도 자기네들이 이겨야지 되고 굉장히 치열하게 어떻게 보면은 무슨 전쟁터에서 이겨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걸 많이 볼수 있어요. 예, 그리고 저는 이제 지도교수님이 8유형이신데 항상 학교 다닐 때 이제 옆에 학과랑 배구 시합 이런 거 체육대회 하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아침부터 들어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이겨야 돼, 이겨야 돼. 지면 니네 오늘 알아? 죽어. 막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이제 언어 표현도 이제 가수명이면 똑같이 이기고 싶지만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와는 좀 다르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자아 이미지예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굉장히 단호하고 도전적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신감이 있다, 정력적이고 에너지 많다 그랬는데 에너지가 많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성실하다 해서 제가 좀 하나, 이건 다 맞는 말인데 성실하다 해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 저희 딸 같은 경우에 보면 이게 8유형들은 이제 두려움이 별로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다할수 있다라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있어서 이 성실함이 좀 부족할 수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육유형은 두려움이 많은 유형이다 이렇게 배우셨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육유형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우니까 굉장히 성실해요. 그 원동력이 거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실하다가 써 있는데 성실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딸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근자감이 너무 세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자신감이 항상 있잖아요. 이제 저희 이제 재수를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제 대학교 떨어졌을 때. 그래서 가족 회의를 해가지고 이제 그러면은 1년 동안 재수를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제일 첫 마디가 뭐냐면 엄마 그럼 나 자루 하나만 주세요. 이랬어요. 자루. 그래서 여자아이가 이렇게 자루 그런 거좀뭐 이렇게 예쁜 가방 이런 것도 아니고 자루 하나만 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자루는 뭐 하게? 그러니까 자기가 책이랑 그 참고서랑 다 거기다 담아가지고 절에 가서 재수를 하고 내려오겠다고 이제 이렇게 말했어요. 네, 근데 그게 근자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절 불교 신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절은 그냥 지나가면서 이렇게 본 거가 다예요, 관광으로.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어른이어도 내가 불교 신자가 아닌데 거기서 1년 동안 어디 가서 자고 먹고 뭐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거기 간다는 게 이렇게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어른들도. 근데 걔가 절에 불교 신자도 아닌데 첫 마디가 자루 달라. 그것도 좀 예쁜 가방 주세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루 주세요. 막 이렇게. 그리고 쌀도 우리가 10kg, 20kg 사 먹는데 옛날 그 자루를 본 적도 없잖아요. 근데 그런 그 투박한 자루 달라고 하면서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는 자녀들의 유형을 자꾸 파악하려고 또 엄마들은 많이 노력하시는데요. 그거보다는 아이들이 하는 말을 잘 주의를 기울이시면 아이들의 속마음을 알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루 그거는 뭐냐면 또 나는 학원 필요도 없고 가외도 필요 없어. 나 혼자 할수 있어.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이 굉장히 좋은 거고 자신감이 있으니까 좋은 거고 자기 자존감이나 이런 것도 되게 높고 좋아요. 저희 딸은 뭐 명품 그런 게한 개도 없어요. 가방 같은 거. 그래서 제가 대학교 다닐 때뭐 명품 가방 그 하나 뭐 살까? 그랬더니 내가 명품인데 무슨 명품이 필요해요? 뭐 이렇게 하면서 다 긍정적으로는 다 좋은데 나는 이미 자기가 아무 도움 없이 누구 학원도 필요 없고 도움 없이 대학교 좋은데 갈수 있다 이런 근자감이 자칫 보면은 충실하게 성실하게 노력하는 거는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걸 제가 느껴서 그런 걸좀 챙겨줘야지 돼요. 학습 코칭에서는 이미 나는 나 혼자 다할수 있다. 이미 좋은 대학교 난갈수 있다 막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성실한 거 이런 걸좀 키워줄 필요 이거 챙겨줄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다 맞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내면이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좀 부정적 지금도 이제 그래서 조금 우리나라 문화에서는요 여성들이 팔룡이라고 말안 하려 그래요. 좀 이게 남성들은 근데 해보면 다 팔룡이라 그래요. 막 나도 팔룡이어서 팔룡 좀 손들어 보세요. 그럼 막손 드시는데 여성들은 좀안 들으시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저희 딸 팔룡이라고 자꾸만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여성성 우리나라 문화에서 요구하는 여성성은 좀 거리가 이제 있을 수 있는데 이제 지금 많이 바뀌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당한 여성 뭐 이런 거로 되고요. 근데 또한 분은 저희 동료 교수님이 이제 팔룡인데 애니어림 학과가 아닌데 옆에 학과 교수님이 그래서 교수님은 무슨 유형 근데 애니어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무슨 몇 유형이세요? 그리고 여쭤봤더니 팔룡이거든요. 제가 보니까 팔룡이신데 좀막 화를 내시면서 아 그런 거 유형 같은 거 물어보지 좀 마세요. 나는 그냥 십류형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적으로 어느 유형을 좀 선호하느냐 이제 이런 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그런 이제 긍정적 영역이나 이런 부정적 다 맞는 이야기인데 이제 그 내면이 그렇다 보니까 언어 표현이 좀 거칠게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 이제 부정성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저희 딸이 그 남동생한테 5살 차인데 고등학교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이제 걔는 야자 이런 걸안 했어요. 내 사전에 그런 건 필요 없다 이러면서 집에 오고 막 이랬어요. 4시 뭐 이렇게 끝나면. 근데 동생이 이제 컴퓨터 게임하고 있으면은 언어 표현을 어떻게 했냐면 야 비켜 누나 컴퓨터 하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랬을 때 저희 아들이 이제 의존형이고 좀 소심하고 걱정이 많은 이제 스타일인데 그러면 저희 아들이 누나한테 꼼짝도 못하고 들어가요. 그러면 저는 이제 그 기류를 딱 보면 다 알잖아요. 이제 엄마들은 다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 딸은 아무 상관없이 이제 막 자기 뭐할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들 방문을 열면은 등치가 커요. 저희 아들 185예요 지금. 근데 옛날에도 컸어요. 근데도 그 몸집으로 책상에 앉아서 훌쩍훌쩍 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야, 태준이 울어. 아주 천진난만한 얼굴로. 아니, 근데 걔왜 울어, 엄마? 그게 자기는 울릴 의사가 전혀 없이,
어떠한 것도 의식하지 못한 채 나오는 이런 내면 때문에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근데 엄마 걔왜 울어? 막 이렇게 반응하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중에는 애니어림도 가르치고,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다 다르다. 그리고 행동하는 방식도 그 마음에 따라 다 다르다. 그래서 이제 태준, 네 동생은 그렇게 너처럼 막 바로바로 반응하고, 공격적으로 팍팍 말하고 이러지 못하고, 조금 찌그러들어져서 있을 수 있으니까, 네가 그렇게 강압적으로 말을 하면, 이제 그래서 막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물론 지금은 뭐 각자 노트북이 있지만, 이제 언어 패턴을 저희 딸도 굉장히 의식하면서, 많이 이제 고친 상태예요. 상대방을 좀 생각하면서, 타인을 좀 받는 사람 입장을 좀 생각하면서. 그래서 그 후에는 이제, 누나 숙제해야 되는데, 그때는 노트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나 숙제해야지 되는데, 너 저기 게임 몇분더 하면 돼. 그렇게 해서 뭐한 시간 더 한다. 이렇게 자기네끼리 이제 타협을 해서 이제 썼는데요. 그전에는 저가 이렇게 강의를 다니면 막 문자가 몇 통씩 와 있었어요, 저한테. 지금 이제 전화기를 꺼놨는데, 이제 나중에 강의 끝나 켜면은, 엄마, 나 게임한 지 10분밖에 안 됐는데 누나가 비키래. 막 이러면서 저한테 문자가 막와 있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녀나 저희 이제 부모님들의 구성원들의 그런 마음, 깊은 마음, 또 욕구,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뭐 이런 것들, 행동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팔령은 상징동물, 유형마다 이제 상징동물이 있어요. 긍정적일 때와 이제 부정적일 때 상징동물이 있는데요. 여기는 아마 지금 아까 얼핏 안 들어가 있죠. 예, 제가 다음 시간에 챙겨서 나눠드리도록 그렇게 챙길게요. 그래서 팔령은 긍정적일 때 이제 호랑이에요. 그러니까 호랑이 이미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부정적일 때는 이제 코뿔소라고 이제 나와져 있어요. 근데 그 코뿔소는 멀리 있는 게안 보여요, 사실은. 근데 이제 자기 영역에 누가 들어왔다 이러면 바로 느껴요. 그래서 그 코뿔소로 코뿔로 이렇게 막 들이받아 버려요. 무차별 공격을 해요. 이제 그런 게 이제 상징 동물의 이제 여러 의미가 있는데, 그 동물의 이미지를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제가 아까 다 말씀드렸고요. 이 유혹과 함정은 이제 함정은 전쟁터에서 함정 파놓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빠지라고. 아까 집착은 제가 다 설명한 부분이고요. 전쟁터에서 자기도 모르게 빠지라고 함정을 파놓잖아요. 그리고 빠지라고도 나뭇잎도 덮어놓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하는 이런 기제들은 무의식적 기제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해결책이라고 하는 것인데,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8유형들은 예를 들면 정의롭지 못한 자를 자기가 응징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모르게 나에게 도전하는 것, 나에게 명령하는 것, 나에게 뭐를 잔소리하거나 시키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팔유형들은, 보통은 이제 그러니까 위에서 지시하는 사람일 때가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좀 옛날에 조직 사회에서 아래 직원으로 일하기가 좀 불편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는 위치에 있는 거를 이제 선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한테 이렇게 대결하거나 자기한테 대적하거나 이런 사람한테는 이제 자신도 모르게 이제 복수를 한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이제 아이 수준에서 이제 어깃장을 놓는 거 이런 것들도 그러니까 아이들은 보통은 부모가 뭐라고 하면, 아, 네, 그러거나 조금 이렇게 움츠리거나 이런, 옛날 저희들은 그런 교육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팔령들 바로 이렇게 대받아치고 이런 것들도 다이 마음이에요. 저희 딸 이제 오늘 비 온대, 초등학교 때 우산 챙겨가야지? 그러면은, 아, 엄마 내가 챙겨가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가져가라 그래서 난 그냥 비 맞고 올 거야, 오늘. 막 이런 것들도 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면서 이제 비를 맞고 오죠. 이 사람들이 이제 회피하는 거는 그래서 그 유혹과 함정은 자기도 모르게 그 무의식적으로 빠져드는 마음이고요. 회피는 자기도 모르게 가장 피하는 거, 피하는 거. 그래서 팔유형들은 자기가 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을 가장 피해요. 그래서 약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예를 들면 사업하시는 분이 망했어요. 그러면 약한 상황이죠. 아이들이 반장 회장 선거에서 떨어졌어요. 그러면 약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1유형부터 9유형까지 있는데 반장 선거, 회장 선거 떨어졌을 때못 견디게 괴로운 정도도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얘네들은 집착 자체가 강하고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다가 집착이기 때문에 집착이라고 하는 거는 평생 내가 놓을 수 없는 게 집착이에요.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크게 가치관을 둔게 집착이에요. 그래서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크게 가치관을 둔게 팔령들은 나는 강한 사람이야, 힘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기 때문에 반장 선거, 회장 선거 떨어졌을 때 감히 나를 떨어뜨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난데 나를 떨어뜨려? 난데 나니까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아이들보다 더좀 화가 날수 있고 힘들 수 있고 또 복수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할 수도 있고 귀여운 방식으로 하겠죠. 아이들은 복수도 할수 있고 이 떨어진 상황이 약한 상황인 거예요. 뭐든지 사업에서 실패를 했다거나 이런 게다또 의존적인 상황. 나약한 상황, 이런 상황이 이제 약한 상태예요. 그러면은 이 회피 기제는 자기도 모르게 가장 피하는 기제예요. 한평생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기제예요. 그래서 팔유형들은 이렇게 되는 상황을 이제 피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저희 딸 어렸을 때부터 용돈 더 주세요. 이런 말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이여도 용돈 받는 거가 자기하고 좀 맞지 않는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이제 의존형인데, 뭐, 가불도 많이 했어요. 어렸을 때. 그리고 생일이 9월인데, 뭐, 장난감 같은 거 사고 싶으면, 땡겨서 사달라고, 하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딸은 한 번도 용돈을 더 달라거나, 부족하다거나, 이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성인이 돼서부터는 자기가 해결하지, 지금도 뭐 이렇게 돈을 받는다 이런 거는 좀 생각을 자체를 좀안 하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이 생활에서 나오는 측면이에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재수할 때 자료 하나만 주세요. 절에 가게 이런 이야기를 이제 서두로 했는데 그런 것들이 단순히 오, 걔참 대단하다 뭐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라 지금 제가 사례를 드는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한 인간의 마음과 내면을 느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강함 안에 이제 숨겨진 나약함. 그래서 팔유형들은 굉장히 정이 많고요. 사랑이 많아요. 그런 것들이 드러나. 그래서 예를 들면 울거나 이런 것들도 이렇게 회피기제이기는 해요. 내가 나약함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방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방어하는 거를 팔유형들 조금 유감스럽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거를 방어 기제를 써요. 그러니까 인정을 안 한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팔유형들은 자신의 감정을 이렇게 슬프고 막 이런 것들도 좀 부인을 하는 경향이 있고 남 앞에서 안 울어. 근데 전체적으로 장형들은 남 앞에서 우는 거를 좀 예. 안 좋아하죠. 보통은.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을 만나보면, 남 앞에서 일부러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울기도 해요. 그쵸? 울기도 하고, 애써서 이제 안 울기도 하고 이러는데, 어쨌든 장형들은, 우는 감정이나 이런 걸남 앞에 우는 거가 그렇게, 편안하지는 않죠. 좀, 말하면 좀, 애들 말로 하면 좀 쪽팔린다. 울고 났을 때, 울은 다음에 좀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부정과 부인은 내가 이제 잘못을 했을 때 인정하지 않는다 그 소리예요. 그래서 난 아니야. 난 아니야. 그거 인정하지 않는 게이 사람들의 방어 기제예요. 그래서 요게 조금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유감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내가 인정을 안 하고 아니야. 난안 그랬어. 이렇게 부정을 해버리는 게 나를 보호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제 파렴치함으로 가는 거고요. 팔유형들은 이제 욕망이 큰 거, 과도한 욕망을 가진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근원적인 문제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 밑에. 팔유형들은 이제 욕망이 과도해, 과도하게 해. 그래서 활동 범위도 이제 넓은 사람은 굉장히 넓어요. 그래서 팔유형들은 차를 고치러 가면 영업사원이세요? 이런 말 많이 듣는다래. 하도 많이 돌아다녀가지고. 예, 네, 그래서 홍길동처럼, 아침에 여기 있었는데 저녁에 저기 있고 막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자기 하는 분야에서 과도하게 욕망을 가질 수 있고, 이제 지배욕이 반영이 되면 자기가 그것을 어떻게 다 컨트롤 하려고 하는, 통제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욕망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파렴치함은 예를 들면, 이제 무엇을 잘못했을 때 이제 팔유형들은 다른 유형에 비해서 힘이 있다라고 느끼는 게 돈과 권력에 대해서 좀 많이 느껴요. 내가 돈이 많고 권력을 가졌을 때 힘이 있다. 나는 강해야 된다를 돈과 권력을 가졌을 때 팔유형들이 강하다라고 많이 느껴요. 그러면은 이제 돈으로 예를 들면 힘을 행사할 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너 그럼 내일부터 용돈 없어?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러면은 이제 받는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쁘겠죠? 이제 그런 측면도 있고, 이제 부부 관계에서도 분명히 이제 팔유형이 어떤 이제 실수를 하거나 잘못을 했을 때 싸움을 할때 이제 인정하지 않는 거, 부인하는 게 방어하는 기제예요. 그러면은 방어라는 건 나를 보호하는 기제이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을 많이 많이 했을수록 방어를 세게 하겠죠. 이게 무의식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제 만약 어떤 글쎄 그 예를 들면 외도를 했어요. 이제 부부 관계에서. 그리고 외도를 하면 잘못된다는 걸 아는데 배우자가 막 들이대잖아요. 잘못했다고 빌어. 예를 들면 인정해. 뭐 빌어. 또 심하게 얘기하면 무릎 꿇어. 뭐 이렇게 되면 도저히 그것은 수용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형들은 전체적으로 지배욕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무릎 꿇고 빌어 이런 것들이 그것은 굉장히 모욕감을 줄수 있어요. 근데 팔유형은 특히 방어 기제가 아니야, 부정하는 기제를 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이 많을수록 여성 남성 같아요. 똑같이 잘못이 많을수록 아니야, 아니라니까 왜 그래? 이렇게 더욱더 방어를 세게 한다 그 소리예요. 그러면 여기서 배우자는 지혜롭게 멈춰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방어 기제가 아니야 하기 때문에 잘못을 많이 했을수록 막 들이대면서 인정해 막 이러면은 아니라니까 왜 그래 그러면서 더 세지고 언어가 더 세지고 또 벽도 한번 치고 그랬는데 계속해 계속 무릎 꿇어 예를 들면 인정해 막 이렇게 하면은 아니라니까 왜 그래 그러면서 좀 과격한 언어와 폭행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부부 싸움을 하려면 이제 방어 기제가 부정 부인이라는 걸좀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팔유형들은 이제 어떤 유형은 내가 내 잘못을 속으로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면 아 미안해 이렇게 쉽게 하고 해결하는 스타일들도 있지만 방어 기제가 여기서는 아니야라고 부정하기 때문에 부부 싸움에서는 일단 감정이 이렇게 올라오면 멈추고 좀 기다려주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부부 싸움에서도 이렇게 이제 팔유형이랑 어떤 유형이 배우자냐에 따라서 싸움이 격렬할 수도 있고, 아, 그랬어? 그리고 조금, 이렇게 머리형이랑 결혼을 하면 또 다르겠죠? 또 가슴형이랑 결혼을 하면 다르겠죠? 그래서 갈등의 요인도 다를 거고, 대처하는 방식도 달라요. 그러나 이제 팔유형이랑 가장 격렬하게 싸우는 유형을 알려드릴까요? 도형의 머리형은 이제 일단 생각하기 때문에 막 불을 지르지 않아요. 왜 그럴까? 계속 아니라 그러면 아 아닌가? 내가 잘못 알았나? 이럴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우리는 도형이 지혜가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이 과정을 넘어서서 너무너무 무궁무진하게 할 과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오늘 여기서 팔유형 도형에서 보면 팔유형하고 일유형하고 대칭으로 똑같은 높이에 있는 게 어느 건지 한번 보시겠어요? 도형 그려져 있나요? 예, 맞아요. 일유형이 똑같은 높이에 있죠. 똑같은 높이에 있는데 일유형하고 팔유형하고 같이 공격형이에요.
그래서 공격하는 사람, 움츠리는 사람, 의존하는 사람 이렇게 있는데 판유형하고 인류형하고 똑같은 높이에 있어서 비행기가 똑같은 높이에서 충돌해요. 충돌해요. 그리고 공격하는 에너지도 같은 높이에 있어서 같아요. 근데 같은 또 장형이야. 그러니까 누구도 지배욕에서 굽힐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다음, 이제 인류형 할 건데, 인류형은 성향상 잘못했으면 막 인정하고, 다시 잘해야 돼. 제대로, 올바르게, 윤리적으로. 제대로 잘, 완벽하게 살아야지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잘못했다고 인정을 안 하면은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만 인정해, 인정해, 막 이렇게 따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이런 공부를 하면 부부싸움도 어떻게 해야지 되는지, 어떻게 전개될지, 사실 잘, 많은 것들을 이제 알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 하고, 예. 예, 그래서 요 코뿔소고요. 호랑이가 생명의 상징이죠. 굉장히 이제 힘이 있고 생명의 상징이고 동물의 왕이죠. 그런 느낌 가지시면 되고. 코뿔소는 생긴 거도 저런데, 예. 아까 뇌 영역, 팔형들은 중요한 게뇌 영역 침범하면 안 돼요. 전체적으로 장형은 뇌 영역 침범하면 안 돼요. 머리형, 가슴형, 장형 중에서 가장 동물적이고 본능적인 유형이, 장형이에요. 그리고 동물이나 이런 영역은 내 영역 침범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통적으로 8, 9, 1 장형들은 나한테 막 잔소리 하는 거, 나한테 지시하는 거, 막 그런 것들, 내 영역에 팍팍 들어오는 거, 이런 것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영역을 되게 보호해요. 근데 8유형들은 내 영역이라고 내가, 8유형이 정한 영역은 아주 특별히 보호하고 관리를 하고 도와주고 그런 이제 내면 세계를 볼수 있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내가 정해서 내 영역이라고 하는 거야. 저 사람도 내가, 여기까지, 저 사람까지 내 영역. 아, 너는 아웃, 뭐 이럴 수 있는 거가 이제 하나의 함정인데, 내가 내 사람이라고 정하면, 잘 보호하고 도와주고요. 또 집합을 잘 시켜요. 집합해서 잘 집합하고, 또잘 따르고 이러면, 잘 많이 보호해준다. 이제 그런 특성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어요? 네. 구유형은 이제 저고요. 저의 분위기를 느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구유형은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평화 그냥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이 평화 아무 일이 없이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고요. 예. 이 사람들의 자아 이미지는 아까 요천 거가 자아 이미지라 했잖아요. 구유형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공통적으로 나는 느긋하다, 안정되어 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이 자아 이미지예요. 그러면 아까 8유형의 자아 이미지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유형, 9유형, 1유형은 장형이고, 지배욕을 가지고 있고, 분노라든가 화, 그런 이제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유형은 움츠리는 유형이에요. 지배욕을 가지고 있고, 화도 많이 나지만, 8유형처럼 이렇게 표현하거나 표출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그런 이제 행동 방식보다는 움츠리면서 화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좀 억압하거나 또 느끼지 못하거나 이제 그런 이제 움츠리는 이제 스타일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는 거는 행동 방식이라는 이제 이 기본 단계 다음 단계에서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이제 움츠린 유형이고 8유형과 1유형 오늘 하는 두 유형은 공격형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느긋하고 안정되어 있고 흔들리지 않아야지 되기 때문에 좀막 이렇게 촐싹거린다던가 예를 들면 막 방방방방 뜬다라든가 이런 사람들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막 팍팍 행동하고 이런 사람을 옛날에 굉장히 힘들어 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보니까 저의 자아 이미지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가치관과 너무 다른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 했더라고요. 네, 그런 것들을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제 인내심이 제일 센 유형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흔들리지 않으니까. 그리고 이산 같은 것도 구유형들은 굉장히 오래된
오래된 이게 산들의 배경들이 어울리지, 그냥 이렇게 집 앞에 있는 그 작은 산은 어울리지 않아요. 굉장히 지구력이 있고, 인내심이 강하고, 이렇게 늘 어제와 오늘이 똑같은 이제 그런 좀 스타일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우리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는데, 장점과 단점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우리들은 연애할 때 결혼한 이유가 있어요, 배우자랑. 근데 많은 경우 그 결혼한 이유 때문에 이혼해요. 그래서 긍정성과 부정성은 굉장히 동전의 양면이에요. 저 흔들리지 않는다도 구형들은 넓은 바위, 이런 것처럼 흔들리지 않고 늘그 상태인 것들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PPT에 띄워. 산도 이렇게 오래된 산을 띄우고. 근데 흔들리지 않아서 인내심이 많고 이런 거 좋고 이런 거 좋은데 고집이 세요. 넓은 바위 같은 거 흔들 수가 없잖아요. 산도 저렇게 오래된 산을 어떻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웅장한, 뭐 지리산 같은.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막 지리산 좋아하는데 그 웅장함에 막 숨이 멎을 것 같더라고요. 대학교 때 갔는데. 이제 그래서 이렇게 동네 뭐 조그만 산 이런 거를 비유 좀안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지구력도 좋고 내면 세계도 이렇게 차분하고 이런데 고집이 세. 그래서 동전의 양면이에요. 긍정성과 부정성은요. 예, 그래서 편견이 없고 수용적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런 거는 또 도형에 안 나와요? 예, 도형의 지혜로 보면은 구형이 제일 위에 제일 꼭대기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도형에서는 구가 기준점이에요. 오른쪽, 왼쪽 뭐 이렇게 볼때 구가 기준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 가운데 중도적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좀 편견이 없고 굉장히 수용하는 측면이 많아요. 아, 이 사람이 그래서 며느리가 얘기해도 아, 그렇구나. 시어머니 얘기해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굉장히 수용하는 이제 편견이 없는 이제 그런 이제 성향을 좀 가질 수 있다. 그런 거예요. 예, 느긋하고 안정적이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인간관계에도 특별히 좀, 뭐 이렇게 적이 좀 없는 편이에요. 아까 이제 8형 같은 경우는 좀 호불호가 강할 수 있잖아요. 근데 9형들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좀 이렇게 원만한 인간관계 이런 걸 가질 수 있고요. 학교에서 아이들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좀 나대지 않는 편이 좀 많이 있고, 또 우리가 발표 같은 것도 움츠리는 유형들은 발표를 좀잘안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 교육이나 학교 선생님들 할때 손을 안 드는 아이도 좀 시켜줘서 그런 이제 발표하는 힘을 좀 길러줘야 된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부모 교육에 학교 가서 유치원 선생님들, 원장님들한테 많이 해요. 그런 거는 움츠리는 유형들은 이제 5유형과 9유형, 4유형이 움츠리는데 보통은 이렇게 막손 들고 막 발표하고 이런 거가 좀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그런 이제 성향을 좀 알으시면 되고요. 예, 부정적인 건 이제 고집스럽다, 수동적 공격인데요. 제일 여기서 큰게 이제 수동적 공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거는 뭐냐면은 들었는데도 안 들은 척하는 거. 이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화났다 그거예요. 수동적 공격은 내가 이제 화났다 그거예요. 화가 났을 때 예를 들면 8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 엄마 텔레비전 그만 보지. 고3 때 그러면은 아나 텔레비 그만 몰라 그랬는데 엄마가 그래서 하나 더볼 거야. 막 그러면서 영화 한 편을 더 보고 막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9형들의 이 수동적 공격은 화났을 때 하는 거야. 화났을 때 하는데 구형 사람들의 공격 형태로 어떤 상황이 싫거나 내 마음에 안 들거나 화가 나면 동의는 해놓고 행동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북한산 갈래요? 뭐 저기 남산 갈래요? 그랬는데 나는 남산이었어. 근데 회의에서 북한산을 결정됐어요. 그러면 알겠어요. 내일 9시에 저기 북한산으로 갈게요. 집합할게요. 네. 이제 아무 일이 없어야 되잖아. 우리 아까 처음 설명해서. 그러니까 네 해놓고 자기 혼자 이제 남산으로 가고 그래서 반장이 막 전화해. 왜 도착 시간 지났는데 안 와요? 그리고 집에 전화하면 산에 간다고 아침에 나갔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수동적 공격은 동의해놓고 행동으로 거부하는 것을 말하고 듣고도 못 들은 척 꾸물꾸물대는 거, 대답 안 하는 거, 말안 하는 거, 잠자버리는 거,
고집불통 이런 것들이 다 수동적 공격이에요. 그래서 구유형은 아마 이 기제가 제일 큰 기제가 아닌가 생각을 해요. 아주 안 좋은 거는 모든 유형이 9분의 1의 크기로 똑같이 있어요. 그래서 도형이 균형 잡혀 있어요. 딱. 그래서 어느 유형만 더 안 좋은 거는 없어요. 예, 균형 잡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런 게 수동적 공격이고요. 부부싸움이나 모든 형태에서 갈등 상황이 생기면 잠을 자버리는 게 특징이에요. 구형들은. 그래서 이런 게 다 수동적 공격. 그리고 부부싸움을 하면은 제일 이제 대처하는 것이 좀 잠을 자고 말을 안 해버리는 거. 이런 형태로 제일 많이 나와요. 예, 부정적 영역은 그래서 에너지가 낮다, 뭐 좀 나태하다, 게으르다, 어떤 거를 모험하거나 새로운 거에 도전하고 막 호기심을 갖고 이렇게 탐험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할 수 있죠. 그러면은 갈등을 이제 문제를 축소시킨다 하는데 이제 그 구유형이 제일 거기 밑에 보면요 일을 이제 미루는 경향도 있다 그랬는데 이제 급한 일을 급히 빨리빨리 처리하지 않고 미루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이러한 것들은 다 왜 그러냐면요. 갈등 회피 때문에 그렇거든요. 예, 뒤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이제 구유형들은 이렇게 평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선호해서 명상이라든가 뭐 저도 명상하러 많이 다니는데 그런 이렇게 좀 조용한 것, 혼자 있는 것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평화 상태로 어제랑 오늘이랑 내일이랑 그냥 이렇게 똑같은 그런 상황들을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수동적 공격으로 동의는 하는데 내면에 이제 고집이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 사람들이 빠지는 이제 함정은 이제 자기가 잘나지 않았다라기보다 잘났다 이런 느낌이 좀 없어요. 나는 굉장히 잘났고 훌륭하다 이런 느낌이 좀 없어요. 그런 것이 이제 자기 비하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대거나 나서거나 뭐 잘난 척 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적을 수 있고요. 부모교육에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거는 자기 비하가 있기 때문에 구유형의 자녀들은 칭찬을 그냥 두레박으로 쏟아 부어주셔도 돼요. 이제 아까 말한 저희 딸 팔유형한테 칭찬을 매일 두레박으로 쏟아 부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어마망자해지겠죠. 근데 구유형은 이 자기 비하가 사실은 이제 뿌리 신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기서는 구유형의 자녀나 배우자는 굉장히 이렇게 잘 하고 있다고 잘할 수 있다고 또 잘했을 때 놓치지 말고 반드시 칭찬해주고 지지해주고 계속 매일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예, 그것이 이제 중요해요. 예, 그래서 나는 특별할 게 없고 자기 존재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고 그래서 나의 의견과 욕구 이런 것들을 이렇게 주장하는 힘이 좀 적어요. 내 욕구나 나를 이렇게 주장할 만큼 나는 잘났어. 내 말이 맞아. 이런 확신이 이제 부족하다라는 거죠. 자기 비하라는 거는. 예, 그래서 배경으로 좀 뒤로 물러나 있는 거를 제일 편안해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예, 그래서 갈등은 이렇게 여러 상황에서 골라야 되는 거가 갈등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일 힘든 게 전에 이제 제가 강의하는데 팔유형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들 집단하는데 팔유형 교수님이 지각을 정말 안 하세요. 팔유형들은 시간에 이렇게 쫓겨 다니면서 내가 뭐 죄송합니다 늦어서 이런 말 하는 거 싫어하죠. 그것도 약한 상황에 회피 기제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수님도 절대 지각을 안 하시는데 그날 지각을 하셨어요. 근데 그날 이제 구유형에 대해서 제가 했는데 왜 지각을 하셨냐면 교수회에서 5명인데 2대2로 이제 구유형을 다 듣고 나더니 와 내가 정말 오늘 큰 실수를 했네요 막 이러시면서 5명에서 회의를 했는데 2대2가 됐대요. 근데 구유형들의 행동이 빠르겠어요 느리겠어요? 느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투표를 못했어 구유형 교수가. 근데 2대2니까 교수님 결정에 따라서 이쪽 갈리는 거니까 빨리 하세요 막 이런 거야. 그러면 갈등 상황이 점점 증폭되잖아요. 근데 정말로 그럴 때 뭐 어떻게 되고 싶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결론을 못 내고 꿈쩍도 안 하고 그 구유형 교수님이 있어서
뭐야? 막 이러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오셨다고. 근데 구유형 오늘 듣고 보니까 얼마나 큰 갈등 상황으로 내몰으면서 당신의 결정으로, 그러니까 투표를 빨리 했으면 그래도 괜찮아. 근데 2대2 상황에서 당신의 결정으로 이게 결정됩니다. 이러면은 정말 오마이갓.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가갖고 내가 사과를 해야 되겠다고 그 교수님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갈등 상황이 되면 평화 상태 깨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제일 싫어하고 피하는 거, 무의식적으로 피하는 거는 갈등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아닌 것처럼 자꾸만 최소화하고 도망가요. 해결을 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럴 때 분노가 쌓인다라든가, 자꾸만 어떤 감정 기제들을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많은 경우에 이제 화, 분노를 쌓아놓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폭발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구유형의 이제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절하지 못하는 것도 이제 이유형도 거절하지 못한다 그랬는데, 이유형은 가스명이니까 욕망이 제일 큰게 뭐죠? 아까 말한 것처럼 애욕이 제일 큰 거고 관계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유형도 이제 거절하는 게 힘들다 이렇게 설명을 들었을 거예요. 예, 돈꿔 달라고 하거나 뭐 보증서 달라고 하거나 할때 이유형한테 가라고 얘기 들었어요? 예, 근데 구유형한테도 가도 돼요. 그래서 아홉 유형 중에서는 이유형과 구유형한테 가면 되는데, 그 애욕 때문에 어려운 거고, 이유형은? 구유형은 갈등 상황을 만나는 게 너무 싫기 때문에 줘버리고 말고, 꾸어주고 말고, 그냥 갈등 상황을 피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도 장형은 스케일이 더 가슴형보다 크기 때문에 사례에서는 큰 액수는 이유형보다 구유형에서 많이 나옵니다. 많은 사례가 있는데, 예, 저는 이제 상담을 하고 있으니까 사례가 많이 있겠죠. 방어기제는 이제 혼수 상태인데요. 이제 우리 혼수 상태 아시죠? 예, 방어. 아까는 팔유형은 방어하는 게 아니야 하고 부정을 하는데, 어쨌든 표현하는 거죠. 아니야, 왜 그래?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저희는 그냥 움츠리기 때문에 갈등 상황이 오면은 멍 때리면서 혼수 상태에 빠지는 게 방어기제예요. 예, 멍 때리는 게 이제 방어기제예요. 갑작스러운 일이나 엄두가 안 나는 일이 닥칠 때좀 멍해지는 거. 예, 멍해지는 거.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스포츠나 이런 거로 이제 갈등 상황을 도피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갈등 상황에 큰 일이 막 닥쳐올수록 우리는 계속 도망가고 싶겠죠.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자꾸 그것을 문제에 직면하는 힘이 부족하다 그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더 확대되거나, 예, 3일 후에 부도가 나는데 아버지가 돈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아들한테, 야, 회사가 어떠냐? 요즘에 어렵다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데 어떠냐? 3일 전에 물어봤어요, 아버지가. 아, 괜찮아요, 아버지. 구유형의 괜찮아요를 그대로 믿으시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3일 후에 부도 났어요. 네, 그런 것들이 내가 지금 아버지한테 이런 거를 지금 상황을 말할 용기, 두려움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문제에 직면하고 해결하는 힘이 구유형들이 좀 부족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길러주고 키워주는 것이 자녀 양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를 직면하기 어려운 혼수 상태로 도망치고,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제 이런 사례예요. 그래서 구유형의 아이들, 청소년들 중에서 농구를 발톱이 빠질 때까지 하기도 하고요. 집에 오기 싫다 그 소리예요. 이제 집에 오는 것이 갈등이거나 싫을 때 외부로 이렇게 도망치는 이제 그렇게도 이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예, 그리고 이제 한 남성이 세 여자가 동시에 결혼하자고 그랬어. 이제 구유형이 청혼을 하기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먼저 말을 하기가, 예를 들면. 근데 어쨌든 이제 남성이 구유형인데 세 여자가 동시에 청혼을 했어요. 그래서 시골로 내려가 버렸어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시골로 내려가 버린 그런 이제 사례도 있고, 그래서 세 여자가 마음을 다 정리했다는
뒷소문을 듣고 서울로 다시 상경한 그런 것들도 이제 혼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적인 문제는 이제 나태함인데요. 이제 게으름, 나태함 이런 걸 말해요. 이거는 뭐냐면은 물론 이제 게으러서 결과적으로는 지각을 한다든가 레포트를 숙제를 제날지 않는다든가 회사에서 뭐 몇 월 몇 며칠까지 기한을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는다라든가 이제 이런 거 또 방이 지저분한 거 정리정돈 안 하는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행동도 포함이 되고 예를 들면 어떤 연예인의 그런 지저분한 방 그런 것들이 이제 구형 이제 그런 방들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지만 근본적인 의미는 삶에 의해서 어떠한 것도 영향받지 않으려는 욕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011 번호를 많이 써요. 구반들이 이 전화기 바꾸는 거 싫어가지고 하도 제가 활동하는데 어려워서 바꾼 지가 얼마 안 됐어요. 010으로. 그래서 옛날 거를 그대로 쓰는 거, 옛날 거 그대로 이렇게 있는 그 상태 그대로가 되게 편안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전하고 이런 새로운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게 부족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게 긍정성과 부정성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랬잖아요. 제 책에는 이거 제가 쓴 책인데 여기는 뭐가 제가 뭐를 해놨냐면 박경리 씨의 토지 박경리 작가분 돌아가셨죠? 토지를 25년 동안 쓴 그 지구력과 인내심과 그 평화지향적이고 자연친화적인 그런 힘이 이제 구유형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늦대지만 좀 늦대요. 막 재했다는 말 아시죠? 막 그러진 않지만 무엇인가 자기가 의미를 두고 아 이것이 이제 의미를 두고 동기유발이 되면 한 길을 꾸준히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힘이 있다. 이제 그래서 긍정성과 부정성을 같이 볼 수 있어요. 예, 저도 상담 공부 시작한 게 좀 늦게 시작했어요. 결혼한 후에 시작을 했고 또 상담 공부하다가 애니어그램을 만나서 이제 애니어그램에 빠졌는데 정말 이 한 길을 끝없이 가. 그래서 인내심이 제일 센 유형이다 이렇게도 말하고요. 구유형은 관성의 법칙이 제일 센 사람들이다 이렇게도 말해요. 관성의 법칙은 가던 거를 멈추는 거 힘들고 멈춰있는데 가는 거 힘들어요. 그러니까 가는 대로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는 게 관성의 법칙이잖아요. 이제 이런 거에 제일 이제 센 사람이다. 그러면은 좋게 말하면 인내심도 좋고 한 분야에 대해서 꾸준하게 열심히 이렇게 한 길을 판다 이런 측면이 있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다양한 거를 접하는 그런 욕구는 좀 부족하다. 또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나태함이고요. 예, 상징 동물은 이제 돌고래가 긍정적일 때, 부정적일 때 코끼리가 이제 상징 동물인데요. 코끼리가 이렇게 재빠르게 재빠르게 막 움직이지 않죠. 예, 이렇게 한 발 딛는데 좀 되게 힘들더라고. 턱 이렇게. 예, 근데 이제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데 코끼리가 좀 무디다 그래요. 무뎌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구형들은 이제 자기 감정이나 분노를 막 쌓아놓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자기 감정이나 이런 내면 기질을 알아차리는 것이 좀 무딜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좀 표출하는 그런 행동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다 좀 쌓아두는 경향이 있고요. 짜장면 먹을래 짬뽕 먹을래 그러면은 그 순간에 짬뽕인지 짜장면인지 잘 알아차려지지 않을 때가 많고 그래서 남들이 다 짜장면 그러면 그냥 나도 짜장면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짜장면 딱 나오고 보니까 아 나 짬뽕이었어요. 그러면 아 나 이거 짬뽕으로 바꿔주셔서 절대 못하죠. 그래서 먹고 나서 또 집에 가서 아 나 오늘 짜장면 짬뽕이었는데 왜 짜장면을 먹었지? 막 이렇게 또 분노가 쌓일 수 있고 집에 가서야 아 나 짬뽕이었구나 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감정이나 이런 것들에 좀 무딜 수 이제 있는데 사실은 이제 깊은 차원에서는 자기 비하나 이런 것들이 내면에 뿌리 신념으로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말한 구형의 행동 방식이 이렇게 다 위로 표출된다 이렇게도 깊은 영역에서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코끼리는 동물 특징 중에 아 그래서 자기 몸무게를 자기가 잘 인식을 못해서 새끼한테 이렇게 발을 올려놔서 새끼가 죽는 경우도 가끔 있다 그래요. 이제 그런 걸 조금 이제 민감하게 본질을 민감하게 느끼고
자기 진짜의 감정을 민감하게 느끼는, 그래서 표현하는 이런 성향이 이제 부족하다. 아마 이런 거로, 이 동물 이런 것도 세계적으로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연구에서 나오지 않았나 싶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이제 동물의 왕국 이런 걸 맨날 보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 또 알게 된 거는, 코끼리는 사육사도 못 움직인대요. 본인이 움직여야지 할 때 움직인대요. 그래, 그만큼 고집이 센 사람이 구이형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돌고래는 이제, 고래는 다 평화의 상징이잖아요. 네, 평화의 상징이고, 고래는 먹이를 잡는 시간보다 노는 시간이 3배 이상이 많대요. 네, 그리고 고래는 누군가 해치지, 그 바다에서 자기를 해치는 적이 없었대, 옛날에. 그래서 방어라든가, 그런 뭐, 누구를 공격할 이런 게 필요 없었다 그래요. 예, 그런 이제 이야기들도 책에서 봤어요. 예, 그럼 인류형 시작해 볼게요. 예, 인류형은 장형 중에 8, 9, 1 이렇게 순서도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8, 9, 1 그래서 장형의 세 번째 유형이에요. 그래서 1유형에 하고요. 이 사람들은 완벽하려는 사람이에요. 일반적인 책에 완벽한 사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한테 강사 과정까지 하신 분들이 1유형끼리 모였어요. 그 책을 수정하면서 우리는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완벽하려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수정을 해줘서 완벽하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완벽하다 이렇게 느끼지 못하는 거죠. 나는 완벽하려는 사람이다. 그리고 구유형도 평화로운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다른 책에는요. 저희 쪽에 구유형들이 모여서 평화를 유지하려는 사람 뭐 이렇게 해놨어요. 평화롭지 않다. 우리는 내면에 되게 복잡하다.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내면은 갈등으로 꽉 차 있고, 예를 들면 평화롭지 않다. 그래서 평화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사람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인류형들은 완벽하려는 사람이고요. 인류형들한테 물어보면 자기네들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을 안 해요. 거의. 인류형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아 이미지, 그러니까 자아 이미지는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양육자에 의해서 자아 이미지가 많이 형성이 되죠.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이미지를 많이 갖게 하기 위해서는 양육자들이 긍정적인 지지와 피드백을 많이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인류형들은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런 자아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그런 건데, 이 사람들은 나는 올바르고 정의롭다, 완벽하다, 이렇게 나는 올바라, 윤리적이야, 정의로워,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가장 이제 윤리적이고 이런 사람들이 아마 인류형에 포함이 되고요. 조직적이고 체계적이고 원칙적이고, 그러니까 일관성이 있어야지 되고, 원칙이 자꾸만 왔다 갔다 바뀌는 거를 굉장히 이제 그럴 때 분노를 느끼죠. 그리고 양심적이고 윤리적이다. 그래서 윤리, 양심 이런 단어는 이제 인류형에게 이제 적합한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회사가 이제 망한 회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 거의 그러니까 돈을 어차피 망하니까 내 거를 다 챙겨야 돼서 거의 그러니까 다 챙겨야지 챙길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다 챙겼는데 인류형만 딱 만 원도 안 챙겼어요. 그런 이제 결과도 제가 만났어요. 그럼 과연 그거 잘한 건가 못한 건가 모르겠어요. 예,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윤리적이고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올바르게 살아 그게 나야. 이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도덕적이고요. 규칙, 정해놓은 규칙 이런 거 잘 지켜야지 되죠. 이 사람들은 좀 지나치게 비판적일 수 있고요. 이제 그 융통성이 없을 수 있고요. 이래도 저래도 왔다 갔다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엄격하고 이제 진지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뒤에 것까지 보면 예, 집요하고 기대치가 높다는 거 이상주의죠. 굉장히 이제 이상이 높아요. 기준이 높아요. 방 같은 거 정리 정돈 제일 잘하는 분들은 아마 인류형이 그래도 제일 잘해요.
정리정돈 이런 거 되게 중요하고요. 네, 남성이 일류형인 집에서도 박스 테이프 많이 있어서 머리카락 다 이렇게 찍거나 이렇게 롤링으로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먼지 같은 거. 예, 그런 것들 많이 있고요. 기대치, 그러니까 높다는 거는 이제 기준이 높다 그 소리야. 그래서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 자기가 세운 기준이기 때문에 독선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기준이 높고 그 기준에 가족들이 쫓아오지 않을 때, 부하 직원들이 쫓아오지 않을 때는 굉장히 훈계하고 잔소리를 할수 있다. 독선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말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일류형을 말할 때 잔소리가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동양, 서양 모든 엄마들은 다 잔소리가 많아요. 근데 왜 일류형한테 이렇게 잔소리가 많다?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하냐면 기준을 높게 세워놨잖아요. 그 기준만큼 안될 때, 안될때그 기준만큼 되라고 다른 유형보다 말을 많이 해. 그러니까 잔소리가 또 많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유형에서 말하는 것들은 그 유형의 집착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는 더 많이 그렇게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낄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집착이 제일 유형마다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0명이 일류형이에요. 그러면 100명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양육 환경이 다르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온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같은 일류형이라 그래도 다 다르지만 집착 하나는 같아야 된다. 유형을 저희가 판단할 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류형은 정말 평생을 옳고 완벽해야지 되고 제대로 살아야지 되고 윤리적이어야지 되고 뭐 이런 거 양심적이어야지 되고 이런 집착을 내려놓을 수 없다. 가장 크게 가치관을 든 것이 집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항상 네, 저희 남편이 이제 일류형이라 그랬죠. 항상 정말 성실해요. 정말 성실하고 분주해. 아주 부지런하고요. 그 일류형은 상징 동물이 긍정적일 때 개미와 꿀벌이에요. 그러면 꿀벌이랑 개미가 가만히 있는 거본적 있나요? 제가 항상 궁금한 게 잠잘 때는 가만히 자나? 그게 궁금해. 그럴 정도로 항상 바지런바지런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부지런한 유형으로 보면 몇 개가 있지만 일류형들은 개미나 꿀벌처럼 늘 분주하게 부지런해요. 그러면은 좀 우리가 오늘 다른 유형 중에서 좀 게으르고 방정리 좀안 하, 못하는 그런 유형이 누굴까요? 구유형이 그렇겠죠. 아까 게으름이 좀 근원적 문제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실은 방정리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제가. 근데 한 번도 마음에 든 적이 없어요, 남편 마음에. 남편이 생각하는 방정리와 집안 정리는 기준이 높아. 기준이 높아서 제가 신혼 때 그렇게 열심히 해도 그 기준에 맞지가 않아,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유형과 일류형이 결혼하면 집안 정리 정돈과 이렇게 깨끗한 거, 막 이렇게 정리 정돈 이런 거를 기본 10년은 싸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예, 그래서 서로 정말 저는 열심히 했거든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한 번도 남편에게 만족감을 준 적이 없어요. 네, 어쩜 좋으시네. 예, 크게 위로가 됐어요. 어쩜 좋냐 그러셔서. 네, 그래서 이 휴식을 취하기가 어렵고요. 이제 칠류형은 이제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아, 그거 나중에 좀 하시지? 네, 나중에 하시고요. 칠류형은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눈 뜨면 아, 오늘은 뭐 하고 놀지? 놀 시간이 부족하다. 그 칠류형들은 잠을 잘안 자려고 하는 게막 놀기가 잠을 자기가 아깝대요. 그 시간이 재밌는 게 많고 하고 싶은 게 많고 예를 들면 그렇대. 근데 일류형들은 왜 휴식이 어렵냐면은 완벽하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완전하게 해야지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늘 모자란다. 이제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래서 유치원의 선생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아이들이 졸업을 할때 유치원 선생님이 이렇게 자료집을 묶어서 엄마한테 준대요. 1년 동안 한 걸. 근데 일류형이 제일 얇대요. 왜냐하면 완성이 되는 거가 후딱후딱 하는 아이들이 몇장할 동안 얘네들은 그 장수가 적대요.
그래서 그 자료집이 제일 얇은 경우를 봤다. 이제 그런 사례를 이야기해. 그래서 인류형들은 늘 이제 시간이 이게 많다라고 이렇게 느껴지. 그러니까 늘좀 긴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완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굉장히 청교도적이고 금욕적이고 아주 근검절약 이런 것들은 저희 남편 같은 경우는 몸에 배어져 있어요. 그래서 신혼 때도 와이셔츠가 두 개인데 제가 백화점 세일하길래 샀더니 두 개나 있는데 왜 사왔냐고. 하나 빨아입고 하나 빨으면 돼. 막 그렇게까지도 들었고. 지금도 그러니까 인류형들은 장을 가고 이럴 때다 적어서 필요한 것들만 사고 이게 과도하게 막 흥분돼서 막 산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올바르지 않다. 제대로 인생을 사는 태도는 아니다. 그런 거는. 그래서 굉장히 절제되어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분주하고 뒤에 또 과도한 책임감. 과도하게 그래서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직원 밑에 직원들한테 일 분배를 좀안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내가 다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설거지도 내가 해놨는데 시어머님이 다시 할 수도 있고, 일류형 시어머님이 해놨는데 며느리가 다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며느님이 일류형인데 집에 온다 그러면 시어머님이 되게 싫으시대요. 걔가 오면은 여기저기 이렇게 지저분한 거 인상 찌푸리고 다니는 게 눈에 띈다고. 그래서 며느리가 온다고 연락이 오면 청소하기 바쁘다고. 그래서 나는 그냥 안 왔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희가 그러면 집착이라는 거가 이제 집착이라는 걸 한계가 좀 궁금하잖아요. 한계.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고민한 결과 사례를 하나 드리면 자기가 정한 기준이라는 건 저희 남편은 휴지를 화장실에 걸을 때 풀리는 것이 안쪽으로 거는 거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바깥으로 하는 게 저는 더 편리하고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제가 전에 인류형 50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걸 물어봤어요. 이게 정말 절대적인 법칙인가 하고 그랬더니 인류형이 모인 데서도 반반으로 나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적인 게 아닌데 계속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거 이게 이제 집착이에요. 그러면은 그 이제 제가 고민한 건 어디서부터 집착이라고 하고 어디서부터 경계가 뭔가 이렇게 느꼈어요. 근데 저의 사례로 그렇게 정리된 건 뭐냐면은 그래서 저는 남편 그러니까 안방 쪽 화장실 안 써요. 저희 세 명이 안 써요. 그럼 혼자 써. 그러면 자기는 이렇게 걸어놓고 쓰잖아요. 근데 여기까지는 집착이 아니야. 제가 볼 때는. 근데 지나다니다가 이쪽 화장실까지 바꿔 걸면 집착이야. 제가 정리한 거야. 그래서 이쪽 사람 우리 애 둘은 이쪽이든 이쪽이든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고 저는 신혼 때부터 너무 이렇게 걸어야 된다 이걸 많이 들어서 이렇게 근데 저는 그게 싫어서 나는 반대로 걸었어요. 그러면은 자기가 주로 이쪽은 안 간다니까 세 명이. 그러면 자기 쪽은 이렇게 걸어놓고 살면 되는데 이쪽까지 지나다니면서 못마땅해서 한번 째려보고 바꿔 걸면 집착인 것 같아. 그 한계가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가 정한 이렇게 이상이 높다, 이상주의자다 그런 거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맞고 틀리고 없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그래요. 그래서 주차장이나 뭐나 좀 이렇게 인류형들이 이렇게 항상 좀 긴장돼 있다 그런 거는 좀 감시받는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데도 오면은 이제 식구들이 차를 어떻게 세웠나 이렇게 다 검열한 다음에 제가 조금이라도 삐뚤어 세웠으면은 똑바르게 해놓고 이제 올라오죠.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사이드를 안 접고 올라온다 이런 건안 되죠. 옆에 사람 불편하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것도 정리정돈이 이제 되어져 있어야지 되는 거고 자기 비판과 후회라는 게이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자신
그러니까 남한테 그러니까 지적을 많이 하는 편인데 잔소리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차를 똑바로 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어. 그럼 매일마다 주차장 확인하고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하지만 이렇게 남한테 말을 많이 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류형들한테 실제로 물어보면 내가 한번 말하지만 말할까 말까 10번 이상 20번 이상 생각했다. 그래요. 그러면 그 과정이 타인의 잘못을 자기 결함 창고에 쌓아놓는 거야. 쌓아놓는 거야. 오히려 그냥 그래서 자녀 양육에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 옛날부터 시리즈로 이렇게 애들을 야단치면 안 된다. 결함 창고에 쌓아놨다가. 그러면은 제가 받는 느낌은 뭐냐면은 자녀 양육에서는 그때그때 잘한 걸 칭찬하고 그때그때 잘못된 건 그거 하나만. 잘못된 거 하나만 말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교육학 쪽에서는. 근데 예를 들면 쌓아놨다가 시골에서 제가 만약에 목요일 날 만약에 뭐를 주셨어. 만약에 옥수수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목요일부터 계속 정리를 안 하고 베란다에 놔놨어요. 그러면은 여보 저 옥수수 시들으니까 빨리 정리를 하지 하면 좋겠어. 뭐 그렇게만 말을 해야 되는데 계속 쌓아놨다가 내가 저거를 언제 치우나 두고두고 봤는데 지난주 목요일 시골에서 오후 5시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두면은 옥수수가 다 수분이 날라가가지고 먹겠어 못 먹겠어 막 이렇게 옛날 것부터 쭉 시리즈로 이게 창고에 결함 창고에 뒀다가 이렇게 말을 하면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특히 이제 자녀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계속 그런 목요일부터 날 째려보고 있었구나 저거 언제 치우나 이런 느낌을 받아서 그건 굉장히 교육적으로나 관계에서는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게 네,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육류형들은 내면의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들으셨을 거야. 육류형들은 뭐를 결정할 때이 사람 저 사람한테 자꾸 전화하고 물어봐. 엄마 이렇게 해도 돼요? 선생님 이렇게 해도 돼요? 야, 동생한테도 이거 이집 사면 돼? 지금? 이집 팔을까? 막 이렇게 내면의 위원회가 있어요. 자기가 결정하는 힘이 부족해요. 자신 있어. 내 결정이 맞아. 이게 부족해서 내면의 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제 인류형들은 내면의 비판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제대로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면 완벽한가? 제대로 하고 있나? 향상성 있나? 향상성 이런 거 되게 중요해요. 어제보다 오늘이 발전해야 되고 계속 이렇게 발전을 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뒤로 후퇴하고 있지 않나? 게으르게 가고 있지 않나? 막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 자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에 대해서 비판을 할때 굉장히 자기네들은 10번 비판하고 싶은 걸 참고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네, 이 사람들은 이제 회피 기제가 분노예요. 화나는 거. 예, 네, 그래서 화나는데 아까 그 갈등 상황을 회피하잖아요. 구유형은 갈등 상황을 회피하고 8유형은 약한 상황에 놓이는 걸 회피해. 근데 9유형은 화가 난그 상황을 회피해요. 그래서 화가 났다라는 것을 바로바로 표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책하고 또 화를 냈을 때는 화내고 나서 후회한다. 그래서 이런 이론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완벽하지 못한 현재 상황에 좌절하고 화가 난다. 좌절하고 화가 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좀 이제 분노 이렇게 표현했는데 분개가 좀더 맞는 것 같아요. 분개. 분개하는 거가 그 완벽하지 않을 때 이제 꽃 중에 그냥 저희가 아파트라든가 주변에서 볼때 목련이 제일 겨울에서 봄 가기 전에 막 피잖아요. 제일 먼저 피잖아요. 근데 제가 언제 남편이랑 여행을 갔는데 그때쯤 그 요즘에 기온이 이상하니까 어머, 목련은 몽우리 가지고 안펴 있는데 개나리가 펴 있는 거야, 주변에. 이게 꽃이 순서가 있는 건데 왜 목련이 먼저 피고 개나리가 펴야지? 아, 이게 뭐냐고. 이게 제대로 돼. 이거 아니라고 막 분개하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그래서 아, 이건 분노보다는 분개라는 표현이 맞구나.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순서가 있고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바뀌는 것은 이제 옳지 않다.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이상기원이고 옳지 않은 거예요. 목련이 먼저 펴야 되는 거야. 그런 것들도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열심히 사는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고, 그래서 늘 굉장히 성실하고요. 분노, 그리고 분노를 왜 회피하냐 하면은 나는 화나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회피하는 거예요. 화가 나 있지만 안 난 척 하는 거, 바로바로 표출을 안 하는 거, 이런 것들도 분노를 표출하는 거는 이제 완벽하지 않잖아요. 감정에 휘둘리는 게 완벽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8, 9, 1 유형 중에서는 가장 좀 머리 지능을 쓰는 사람이 1 유형이에요. 쓰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왜냐하면 검열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검열을. 화난 것도 회피하고 나는 화나내는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검열, 뭐든지 자기 내면에서 검열을 하고 이거는 맞는 건가 제대로 된 건가 이렇게 검열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좀 머리형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이성 지능을 쓰는 사람과는 달라요. 예, 그래서 분노를 회피하고요. 방어 기제는 분노에 대해서 반동 형성을 한다 이런 건데, 예, 우리가 못마땅한 상황에서 분노를 느낄 때 즉각적으로 드러내지 않고 순간, 그러니까 검열을 하는 거야, 검열. 검열을 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제 표출을 하는 거야, 형성을 해. 이게 이제 나는 화나내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거는 더 깊고 아래 마음 뭐냐면 감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감정에 휘둘리는 거는 올바르지 않고, 않다, 완벽하지 않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반동 형성은 원래 그 심리학적인 용어는 자기, 그러니까 반대로 행동하는 게 반동 형성이에요. 예를 들면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친구 고무줄 끊고 막 가는 거, 그런 게 반동 형성인데 여기서는 분노에 대한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바로바로 표출하지 않고 어떻게 표현할까 형성을 해서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를 숨기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한계 상황에서는 상대 질책으로 책임을 상대방 탓으로 돌리는 거. 그래서 네가 방을 깨끗이 치웠어. 마. 아빠가 왜 자꾸만 너한테 방을 깨끗이 치우라고 해. 네가 안 치웠기 때문에 아빠가 계속 말을 하도록 하잖아. 네가 안 치웠기 때문에 아빠가 계속 말을 하는 거지. 계속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반동 형성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아까 사례를 들은 것처럼 뭐 목요일 저녁 5시서부터 막 이렇게 쌓아놨다가 말하는 것도 바로바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형성을 해서 당신이 옥수수를 안 치웠기 때문이지 내가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니야. 이제 이런 메커니즘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억압된 분노와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상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이제 세상에 분노하고요. 또 목련이 먼저 피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고요. 그래서 이 인류형 중에 중요한 기제 중에 하나가 개혁가 정신이 있어요. 개혁가 정신. 그래서 인류형들은 세상을 개혁시키고 그러는 거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아파트를 세 번째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가는 데마다 아파트를 많이 개혁시켰어요. 저희 남편이요. 이렇게 그 주차선 아닌데 막 주차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제 분개하죠. 분개해서 관리실에 막 전화해요. 저 차 빨리 치우라고 하고 왜 저렇게 자꾸만 주차를 해서 회전을 못하게 해놓느냐. 그래서 계속 그런 것을 지적해서 관리실에서 하도 귀찮으니까 개혁이 될 때까지 말하니까 관리실에서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주차 금지 이런 걸 세워놔요. 근데 또 그 사람이 이거를 이렇게 옆으로 싹 들어가지고 놓고 또 주차를 해요. 그러니까 그건 또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극기하는 이제 거기에 이제 화분을 이만한 큰 화분을 놓게까지 개혁이 됐어요. 그런 식으로 가는 데마다 아파트의 환경과 아파트 거기 사는 그 주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 놓는 그런 개혁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이 개혁가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례가 많이 있는데, 그 가정에서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제대로 올바르게 뭐 방정리라든가 정리정돈을 하게 그런 것도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는 아직 개혁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래서 개혁될 때까지 말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그 기준이 이제 개혁되긴 조금 어려운 높은 기준이다 그런 거죠. 예, 분노를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므로 이제 억압하고 나와 타인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한 이제 분노 나는 이렇게 화를 내고 나면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고요. 내가 화나내는 사람인가? 이런 수치심을 느낀다 이런 얘기고요. 억압된 분노는 무의식적 작용으로 일탈 행동의 원인이 됨. 예, 변덕스러운 위선절인데 이게 이제 아까 양면성이라는 게 그래서 많은 굉장히 긴장돼서 살고 있고 자기 삶을 굉장히 이렇게 억압 감정도 억압하고 삶도 이렇게 늘어져 있거나 이렇게 나태해 있거나 좀 이렇게 이완되지 않고 살기 때문에 어딘가에는 스프링을 많이 눌려지면 언젠가는 어딘가에서는 이게 스프링이 터져야 되잖아요. 이렇게 많이 억압된. 그래서 양면적으로 다른 데서는 일탈을 한다 구조래요. 근데 예를 들면 다른 유형은 그때그때 말을 하고 표현을 했어. 풀었어. 그러면은 일탈을 해도 여 수준에서 일탈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나는 굉장히 올바르고 완벽하고 예를 들면 제복을 입은 사람이 긴장하고 살듯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서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는 그 눌러놓은 크기만큼 일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이제 양면성이 있다 이렇게 일용해 해놓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간은 이중적이고 양면적이죠. 그러나 집착 때문에 양면성이 더 크게 일탈할 수 있다.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 때. 또는 예를 들면 비유적인 표현인데 제복을 벗었을 때 우리가 제복을 입었을 때는 조심하잖아요. 벗었을 때뭐 그럴 때 크게 일탈할 수 있다. 또 문란하게 윤리를 너무나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상응하는 문란하게 아무도 없을 때는 그럴 수 있다. 그런 양면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유형이 남을 험담한다 이렇게 또 들으셨을 수 있는데 그러면 남 험담도 모든 인간은 다 필요한 거죠. 양면성도 모든 인간은 다 필요한 기제예요. 그거 안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이유형한테 남을 험담한다 이렇게 특별히 말을 하는 거는 남한테 잘해준 것들이 남에게 신경 써주고 남을 도와주는 그 에너지가 다른 사람들보다 컸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선물도 이유형이 다른 사람보다 많이 줬고 핸드백에서 사탕도 다른 사람보다 많이 줘요. 저희도 상담팀이 놀러 상담 선생님들이 지금도 이제 한 거의 20년째 놀러 가거나 상담을 받으러 집단 상담을 하러 가면은 이유영 선생님 두분 있거든요. 꼭 핸드백에서 먹을 게 나와요. 그러면서 꼭 하는 말이 집에 있는 거 가져왔어 이렇게 말해요. 사왔다고 표현 안 하고. 그러면 그분들이 외국 여행 가면 스카프 같은 거꼭 사와요. 저 준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팀 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남한테 잘한 게 많기 때문에 외국 여행을 갔는데 안 사왔어. 나는 줬는데 안 사왔어. 그럴 때, 내 선물을 왜안 사왔어?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요번엔 그 가이드가 저 선물 코너에 한 번도 안 갔나 보지? 막 이렇게 돌려서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이유형이 험담을 많이 할수 있다 이런 것들도 남한테 잘한 게 많기 때문에 나는 스카프 많이 선물했는데 안 사오면 섭섭하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한테, 아우, 걔는 좀 인간성이 더러워. 막 이렇게, 험담을 애꿎은 걸로 이제 할수 있는 것이 다른 사람보다는 더 많다. 이런 거죠. 내가 잘한 게 많으니까. 그런 섭섭한 마음이 다른 사람보다 많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인류형의 양면성도 다른 사람들보다 늘 긴장되어 있어서 올바르게 살으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일탈을 할 때는 더그 무게로 할수 있다.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유형에 대한 핵심 단어들은 집착과 연결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너네는 양면적이지? 나는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예. 너네는 뭐 험담한다며? 나는 아니야.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애니어그램은 아홉 유형 전체가 인간 전체의 마음을 다루고 있어요. 인간 전체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고 느끼려고 이러한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다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집착 때문에 우리가 핵심 단어와 핵심 욕구의 표현이 다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예, 상징 동물은 이제 예, 꿀, 개, 어, 벌 개미고요. 테리어 종의 개가 부정적일 때인데, 저 이제 사냥개라고 그래요. 근데 작은데 되게 공격적이라 그래요. 그래서 예, 인류형도 이제 공격형으로 이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기준에 안 맞을 때또 윤리적일 때 안, 윤리적이지 않을 때 굉장히 집요하게 이제 공격할 수 있고요. 아까 말한 것처럼 개혁가 정신이 있기 때문에 개혁될 때까지 집요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상대방들은 피곤할 수 있고, 이제 저한테 상담을 오는 이제 일류형 부모님들인 청소년들한테 들은 얘기는, 내가 집에 가면 이렇게 쉴 곳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는 굉장히 이제 집요하게 막 이렇게 들이대면서 따지니까, 나는 집에 가면 바늘 하나 꽂을 공간도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해요. 또 배우자나 자녀들이 느끼는 거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하나는, 일류형 부모한테 자녀들이 칭찬받은 적이 없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근데 또 거기다가 한 번도 칭찬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아, 한 번도? 한 번도는 아니지 않나? 막 이랬는데, 상대방들이 느끼는 건,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남편을 비롯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그렇게 칭찬을,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신혼 때. 내가 그러면 잘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야? 막 이렇게 제가 싸울 때 그랬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말안 하는 건 잘한 거지,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상대방들은 칭찬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느끼는 거야. 그래서 말안 하는 건 잘한 거지. 그래서, 잘못된 거는 가족이니까 고쳐줘야지 되고, 개혁을 시켜줘야지 되고, 그래서 올바르게 살도록 해줘야지 되니까 말을 하는 거지만, 잘한 거는 그냥 말을 안 하는 거지. 그거를 꼭 잘했다고 말을 해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나, 아이들은 칭찬받은 적이 한 번도 없다, 이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요. 청소년 상담을 할 때요. 그래서, 칭찬을, 잘한 거는 잘했다고 칭찬해주는 이제 그런 또, 저희가 지혜도 좀 전달을 하고 싶어요.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다 다른 것 같아요.